메이플스토리에서 레벨업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알다시피 사냥은 필수적이고 가끔 이벤트로 뿌리는 성장의 비약을 받아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퀘스트를 깨는 겁니다. 요즘은 퀘스트 종류가 많지 않고 옛날에 있던 퀘스트도 사라지기 십상이며 생각보다 간단한 퀘스트들이 많은데요. 오늘날 편의성 패치를 통해서 난이도가 완화된 퀘스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옛날에 인상 깊었던 퀘스트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주 먼 옛날, 메이플 스토리를 막 시작한 유저들이 지나가던 평화로운 헤네시스. 헤네시스에는 장로스탄이라는 NPC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사냥이 전부가 아니었으며 퀘스트를 수행하면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냥이 아닌 퀘스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 장로스탄에게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장로스탄은 어리숙한 플레이어들을 보고 자네 같은 젊은이를 찾고 있었다며 정말 잘 됐다고 합니다. 헤네시스 주민 중 한 명이 아주 위험해 보이는 편지를 주어 자신한테 맡겼는데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편지를 전해줄 사람을 찾는다며 한번 해볼 거냐는 제안을 하게 되고 플레이어는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편지엔 어렴풋이 지구방위 본부의 김박사라는 사람이 수취인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 사람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지만 플레이어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간 만날지도 모른다고 하며 편지를 잘 전해달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퀘스트를 받았으니 맹목적으로 지구방위 본부의 김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오르비스로 루디브리엄으로 가 에어스탑을 걸어내려가 지구방위본부에 도착하게 되고 결국 김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김박사는 자신이 기다리던 봉인된 편지를 낯선 젊은이가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고 하며 정말 고맙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줬으니 살해를 한다고 하며 몇 푼 안 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메소를 조금 줍니다. 저 편지는 외계에서 온 편지였다고 하네요. 자신은 편지를 더 조사할 테니 플레이어는 여기서도 쉬던지 가던지 하라고 하며 퀘스트는 끝이 납니다. 자,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지구방위 본부까지 편지를 가져다 준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7500메소였습니다. 경험치도 없었어요. 그렇게 낮은 레벨에 꾸역꾸역 지구방위 본부에 온 캐릭터는 사실 다시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지나가던 고레벨 플레이어가 있지 않는 이상 에어스탑을 다시 등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캐릭터는 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퀘스트를 만든 목적은 낮은 레벨에 지구방위 본부라는 지역을 알려주고 그 지역에 언젠간 갈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라는 목표를 잡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스탄이 플레이어에게 모험을 하다 보면 언젠가 김박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실 당장 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김박사한테 가라니까 간 겁니다. 옛날에는 레벨 10대 수행할 수 있는 퀘스트였기 때문에 많은 초보 유저들이 이 함정에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 수행 레벨이 65로 올랐으며 이때 지구방위 본부에 가면 지구방위 본부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레벨 근처였기 때문에 지구방위 본부의 퀘스트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보상으로 루디브리엄 워프 캡슐이나 하나 줬으면 그렇게 접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달랑 7500메소만 줘서 초보자 유저들은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 7500원의 정체는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루디브리엄까지 오는 비행기 티켓값과 일치한다던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은 유저들에게 절망을 느끼게 해준 퀘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니아의 아르웬이란 요정이 살고 있습니다. 아르웬은 어느 날 페리온으로 가다가 몸이 불로 휩싸인 몬스터에게 습격을 받게 되고 자신이 아끼던 유리구두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파이어보어를 잡고 유리구두를 찾아와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유리구두가 단 하나만 먹으면 되는 유리구두가 드랍률이 아주아주 낮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라 그렇게 느낀 건진 모르겠지만 정말 하루종일에도 안 나와서 저는 결국 못 먹었습니다. 유리구두 퀘스트는 반복할 수 있었으며 아르웬의 유리구두는 교환 가능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자유시장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유리구두를 가져다주면 요정의 날개와 얼음조각 중 랜덤으로 아이템을 줬는데 요정의 날개는 마법사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었고 얼음조각은 영웅의 글라디우스를 만들 때 퀘스트 재료로 사용됐었습니다. 유리구두 퀘스트는 반복 퀘스트였기 때문에 시그너스 스토리 퀘스트 중 아르웬이 계속 유리구두를 잃어버리는 게 의심스럽다고 하며 아르웬을 조사하는 퀘스트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의 퀘스트로 오르비스에 있는 알퐁스 그린이란 친구에게 네펜데스 주스를 만들어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 재료 중 네펜데스의 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또 매우 안 나오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펜데스 꿀은 소비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꿀이네 하면서 먹어버리는 불상사도 발생했었습니다. 알퐁스 그린의 퀘스트는 다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본 헬름이란 투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오른쪽 위를 누르시면 자세한 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퀘스트 중 더럽게 안 나오는 퀘스트 아이템으로는 여제의 강화 퀘스트의 원로와 직업별 빛을 모아가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다 모으려면 8시간? 10시간 걸린다는 글을 봤던 것 같네요. 원로를 다 모으면 자신의 레벨보다 10레벨 높은 아이템을 낄 수 있는 여제의 강화 스킬을 얻게 되고 직업별 빛을 모으게 되면 과거 시그너스 기사단의 스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가능하니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퀘스트를 하다보면 NPC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몬스터를 몇 마리 잡아와라, 누구를 만나고 와라, 뭔가를 가져와라. 이 퀘스트 중 제일 귀찮은 건 누구를 만나고 와라인 것 같습니다. 만나고 오는 NPC가 멀리 있다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뭔가를 가져오라고 시킬 때 그 개수가 어마어마하다면 어떨까요? 에오스탑에 있는 오뚜기 일꾼 5에게 받을 수 있는 퀘스트로 북치는 토끼를 잡아야 하는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에오스탑을 보수해야 하는데 이 토끼놈들이 방해를 한다고 하며 북치는 토끼를 쓸어버리고 그 증거로 장난감 북 100개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100개를 가져다 주면 다음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다음번에 요구하는 물량이 장난감 북 1000개입니다. 그 시절에는 드랍템이나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북치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다고 장난감 북 한 개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1000개를 모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장난감 북 1000개의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상은 플레이어의 직업에 따른 35레벨 모자를 보상으로 줬다고 합니다. 사냥하면서 얻는 경험치도 있을 테니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퀘스트가 더 있습니다. 지구방위 본부에 있는 의무병 라이스라는 NPC에게 받을 수 있는 퀘스트로 최근 지구방위 본부의 외계인들이 강력한 독으로 병사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독을 치료할 방법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대신 독 공격의 원천을 파악했는데 마티안이란 몬스터의 촉수에 강력한 독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촉수에 있는 독을 발효시키면 좋은 해독제를 만들 수 있을 테니 재료로 쓸 마티안의 촉수를 모아달라고 합니다. 마티안의 촉수 겉에 묻어있는 보라색 액체가 맹독인 것 같다고 하네요. 이 퀘스트는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쳐서 마티안의 촉수 1500개를 가져다 줘야 합니다. 순서대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인데요. 퀘스트 보상으로는 성수, 만병통치약, 엘릭서, 파워 엘릭서, 직업별 40레벨 신발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퀘스트는 나중에 난이도가 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구방위 본부가 잠겨버리면서 한동안 퀘스트를 할 수 없었고 다시 열렸을 때에는 이미 의무병 라이스라는 NPC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전역을 한 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이와 비슷한 게 엘리니아에도 있는데요. 요정 로엔에게 받을 수 있는 퀘스트로 이 퀘스트에서 하인즈가 흑마법에 빠졌다는 사실을 로엔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인즈가 흑마서를 연구하다가 저주받은 인형을 만들었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 숲 깊은 곳에 봉인했는데 미친 똑똑한 유인원 루팡들이 그 인형을 찾아내서 들고 다니다가 좀비 루팡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좀비 루팡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저주받은 인형을 모아서 가져다주는 퀘스트입니다. 이 퀘스트도 순서대로 100개, 200개, 400개, 600개, 1000개, 총합 2300개의 저주받은 인형을 모아야 합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석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랜덤 주문서 마지막 1000개째에는 직업별 40제 모자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퀘스트들은 보상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재료를 많이 가져오라고 하는 퀘스트가 있었으면 반대로 마리수를 더럽게 많이 주는 퀘스트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핑크빈을 잡으러 갈 때 뚫어야 했던 과거의 문 시리즈가 있네요. 시간의 신전은 다음 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맵에 있는 몬스터를 현재 100마리씩 잡아야 하는데요. 시간의 신전이 가장 처음 출시됐을 때는 각 맵마다 999마리를 잡아야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추억의 길, 후회의 길, 망각의 길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의 맵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몬스터를 잡아야 핑크빈을 만날 수 있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퀘스트 난이도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333마리, 200마리를 거쳐 지금의 100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퀘스트 마리수도 많고 맵도 넓었으며 캐릭터들의 기동성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파티를 해서 마리수를 채우곤 했습니다. 또 다른 퀘스트로는 한번 리메이크된 테마 던전, 판타스틱 테마파크를 들 수 있는데요. 모든 퀘스트가 압도적인 마리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특정 몬스터는 555마리, 777마리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아주아주 귀찮은 테마 던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보상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출시됐을 때 한 번만 가보고 리메이크된 지금까지도 굳이 찾아가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옛날 메이플 스토리에서 기억에 남는 유저들을 괴롭혔던 퀘스트들을 얘기해봤습니다. 요즘은 퀘스트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새로 생기는 마을에는 이런 잔잔바리 퀘스트를 찾아볼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때 옛날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꼭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보상이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걸 몸소 배웠던 것 같네요. 여러분은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어떤 퀘스트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퀘스트나 힘들었던 퀘스트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누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